오른쪽 같이 순서 맞춰서 해주세요. 자, 문근영 씨, 김선호 씨, 극중 두 사람은 지하철 경찰대 공식 톰과 제리로 등극한다고 하는데요. 나란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열정 만렙, 거침없는 신입과 고지식 허당반장의 이 저세상 단짠 케미가 느껴집니다. 두 사람이 직영대 상극 콤비를 결성한 후에 어떤 관계 변화를 보여줄지 궁금해지네요. 자, 자 벌써 끝난 거예요? 아니죠? 어우, 하트. 어우, 참. 두 분이 뒤에서 다 마치고 오셨거든요. 참 제가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너무 흐뭇하고 좋네요. 네. 자, 큰 하트도. 아니, 어떻게 삼각 콤비죠? 삼각 캠이죠? 이렇게 잘 맞는데. 자.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사이 좋은 거 말고 뭔가 좀 맞대결이라든지 뭐 등만 떼고 뭐 서로 약간. 네? 이거 뭐죠? 이거 뭐죠? 너무 기대가 돼요. 문근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같이 호흡을 맞춰봤잖아요.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제가 진짜 웃음 잘 참거든요, 연기할 때. 네네. 근데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이번에 웃음 때문에 엔지를 정말 많이 냈어요. 빵빵 터졌어요? 네, 너무 웃겨요. 너무 재밌고 그 정말 이렇게 막 오빠 말대로 막 짜질 거라는 게 아니라 약간 포인트, 아~ 표정, 호흡 이런 걸로 사람을 약간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. 정말 제가 누군가한테 말했었는데 저는 진짜 연기하는데 운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케미라는 게 저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좋은 배우들을 만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좋은 케미가 일었던 것 같고 특히 이번 작품에서 근영 씨 만나고 너무 사실 즐거웠어요. 항상 귀 기울여주고 배려하는 배우가 앞에 있으니까 상대방 대사도 더 잘 들리고 잘 듣게 되고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작품도 사실은 케미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정말 운이 좋아서 어떻게 또 근영 씨를 만나가지고 네 또 그런 별명 케미 요정이라고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. 아니, 너무...